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테이콘 RF 제약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뭐 연일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뭐 현재 60일선까지 거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테이콘 RF 제약의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 체험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려드린 영상에서 무료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장중에는 라이브 방송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들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대가의 종목들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테콘 RF 제약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 설명 좀 드리고 이제 테콘 RF 제약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차트인데요. 자, 현재 우리 시장 기술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유동성 랠리에 힘입어서 상단기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죠. 뭐 각국의 이제 부양책에 힘입어서 실물 경기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반대로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 물론 이제 돈에 의한 상승세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종식을 뭐 기대했던 상황이기도 하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3월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종식될 거야, 또 올해 말까지는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전망도 많이들 했는데, 무색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름철 이후로 이제 8월달이죠. 8월달 이후로 더욱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누적 감염자만 약 거의 4천만 명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도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 시장도 이제 보시면은 2차 유행, 이제 글로벌 시장의 코로나19 2차 유행이 8월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박스권에 접어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땡기다가 이후부터 방향성을 잃고 박스권 흐름에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봉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이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중간에 산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서양권에서는 헤드앤숄더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또 아래 지표를 보시면은 요 RSI라는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지표를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는 박스권인데 요 RSI는 낮아진다. 요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점의 삼봉 패턴과 요 보조 지표상의 RSI의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하락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차트상으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 매우 높게 열려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뭐 100%는 없습니다. 역시 확률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런 패턴이 그동안 잘 맞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라는 재료가 하루빨리 나와주어야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를 호전을 시키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경기 지표 개선? 뭐 실업률 감소, 뭐 기업 실적 개선, 뭐 다양하게 있겠죠. 자, 요런 이제 지표들이 뭐 개선되면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견고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위 지표들은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크게 개선되기가 힘들 뿐더러 뭐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재료들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원하는 거는 각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시장을 끌어올린 이제 원동력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인데, 자, 이 유동성은 저절로 이렇게 유동성이 나온 게 아니라 뭐 각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승수 효과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도 뭐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뭐 미국 대선 전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책도 미국을 뭐 따라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추가 정책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뭐 넉넉히 그저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장이 오르면은 아예 좋다 하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질 때를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을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유 종목 손절을 해야 되냐? 뭐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 꼭 그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인버스 같은 상품을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해치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버스 뭐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제 ETF 상품으로 보시면 좋은데 ETF는 일종의 펀드예요. 펀드인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시면 좋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구간에서는 내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인버스가 플러스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분을 인버스에서 상쇄시킬 수가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 상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검색해 보셔가지고 뭐 같이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길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테크노 RF 제약이 궁금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제가 시장 설명도 드리고 인버스 설명도 드리는 이유는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함께 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투자를 하셔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나무만 보시는, 개별주만 보시는 투자 말고, 시장도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전략도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테이콘 RF 제약 한번 설명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테크논 RF 제약 제가 정말 많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이때도 올려드렸고, 이때도 올려드렸고, 뭐, 이때도 올려드렸고, 막, 다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일단은 테크논 RF 제약 제가 올려드린 영상대로 뭐,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 내시고, 좋은 성과 얻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테크논 RF 제약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대부분 손실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논 RF 제약 이제 주주님들이시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휴머니젠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죠. 휴머니젠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휴머니젠의 지분 보유량은 크지 않지만 현재 휴머니젠의 파이프라인인 렌질루맙과 관련해서 국내 판권 및 아시아 판권 확대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이제 묶인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올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소식과 함께 단기간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관련주 KPM테크부터 해서 뭐 대량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50%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난 상황이다.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오른 부분은 대부분 다 빠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관련 종목으로 분류해서 상승세가 나타난 상황인데, 뭐 거의 이제 이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머니젠과 관련해서 받은 프리미엄은 대부분 다 빠졌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테크논 RF 제약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테크논 RF 제약의 재료가 현재 휴머니젠 그리고 이제 렌질루맙이잖아요. 휴머니젠의 치료제 렌질루맙. 근데 관련해서 재료는 현재 소멸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가 8월 이후로 다시 재확산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약 4천만 명을 돌파했고, 또 이제 1일 확진자만 약 40만 명씩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가 1일 확진자가 3만 명 수준이고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1일 확진자가 1만 명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9월 초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가 3만 명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6만 명 그리고 7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죠. 3상을 아 죄송합니다. 글이 좀 약간 이상하네요.
삼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삼상에서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가 이제 미국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요. 치료제로서는 이제 정식 승인을 받은 건데, 우리 텔콘 RF 제약 주주님들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렌질루맙 같은 경우에는 램데시비르 대비해서 우수한 효과를 이미 검증했던 후보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렌질루맙을 투여한 12명의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개선 기간이 약 5일이었던 데 반해서 램데시비르의 평균 개선 기간이 11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투약한 환자의 개선 기간이나 이제 회복 기간을 봤을 때 이제 우리 렌질루맙 같은 경우에는 더욱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는 휴머니젠이 렌질루맙 생산을 위해서 스위스 기업 론자와 MOU를 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론자는 코로나19 백신 기업 모더나와도 이제 생산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휴머니젠 렌질루맙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 작용으로 우리 휴머니젠 역시 주가가 최근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잠깐 휴머니젠 주가 추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텔콘 RF 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휴머니젠의 주가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말씀 좀 드렸었죠. 자, 휴머니젠의 주가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있고, 어느 정도 변동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현재 휴머니젠과 휴머니젠 렌질루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이제 크게 집중이 되면서 급등락세가 나와준 모습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는 시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재료에 대해서는 알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좀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권 구간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권이실 거예요. 뭐 제가 요때는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안 오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요때 또 영상을 올려드려서 좀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좀 챙기시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확정 수익은 요 구간이었는데, 요 이제 8,800원과 1,000원 구간이었는데, 요때 말씀드리니까 또 무슨 소리냐, 2만 원까지 간다, 뭐 19,0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좀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주셨는데, 일단 저는 차트 관점으로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세 줄 때는 주요 저항권 라인 이런 구간에서 좀 확정 수익을 챙기시자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차례 올려드렸었는데, 이때도 이제 주요 저항권 라인이었던 이때는 좀 대응하시자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이렇게 예상대로 좀 이렇게 목표가를 돌파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 중이셔서 좀 힘드실 거다 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단 매물벽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 좀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현재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과한 조정이 나와주면서 좀 이격이 벌어진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이격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주식이건 간에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않아요.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파동을 그리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파동을 그리는 가운데 이제 중심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심선. 근데 그 중심선을 뭐 대략적으로 이제 20일 이평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0일 이평선의 상단폭과 하단폭이 이제 만들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나오실 건데, 이때 추천을 드리고 약 40%가량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 20일 이평선과 20% 이상 괴리율이 발생했을 때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도 약 20%가 조금 넘는 괴리율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에 20%의 괴리율이 나와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추천했고. 그래서 이제 테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21 이평선과 약 20%가량의 괴리율이 나온 시점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주요 지지 라인은 요 구간,
요 갭이 처음에 떴던 요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요 구간이 이제 6,000원 부근이거든요. 6,000원 부근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매입가가 좀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6,000원 밑으로 해서 5,95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 관리상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사실 잘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매도 의견을 중간에 이럴 때좀 드려도 매도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재료가 좀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 보시고, 내가 매입 단가가 부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구간을 좀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최대 120 이상까지는 보시면서 지지가 안 나온다 하면은 좀 매도하셨다가 이후에 좀 다시 잡아보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먼제 렌질루마비에라는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기술적 대응 같은 경우는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시고, 반등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약 7,600원 정도 1차로 좀 먼저 잡고 진행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 이 구간 돌파 시에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설명드렸던 월봉상의 목표가 요구간 8,700원, 11,200원 여기까지 좀 보고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뭐그 전에 매입 타점을 잘 잡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요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 차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추천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9월 28일 날 저희 주식대가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9월 28일 날 2,475원 이렇게 다 확인 가능하시죠? 단가 다 똑같아요. 가능하신데 이게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 급등 나오고 눌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약 60%가량 상승세가 나왔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좀 보자 가면은, 자, 이 종목도 진짜 많이 추천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10월 5일날 23,500원 부근 이렇게 추천드린 걸 확인 가능하시죠? 23,500원 아침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건 언제냐면은 요건 또 이때거든요. 뭐 다음날 뭐 거의 상한가 나온 다음에 이틀 조정, 그다음 슈팅 나오면서 이건 단기간에 80% 정도 상승세가 나아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주요 지지랑 이탈했을 때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주식대가는 절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잖아요. 고점에서 매수했다 물리고, 고점에서 매수했다 물리고, 이거는 진짜 계좌가 녹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을 해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타점을 잡지 못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가격권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텔콘 RFJ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느 수익을 챙기셨겠지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중에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이때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사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많으세요. 근데 얼마치 사셨어요 하니까 1억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타점 잡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시장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시장 이겨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VIP 요금도 상당히 저렴하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 달에 44만 원, 요걸 이제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는데, 하루에 커피 한잔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크게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니깐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테콘 RF 제약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